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혜성 DS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19588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7월 12일 월요일 오후 4시 1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혜성 DS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혜성 DS라는 기업은 혜성그룹 계열의 리드 프레임 및 반도체 패키징용 서브스트랙트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패키징용 서브스트랙트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수록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저번 영상, 예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품귀 현상까지 온 만큼 반도체 수요가 최근에 급증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되어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38,400원대 지지선 예전에 그려놨었는데 조정받은 이후에 이 지지선 정확하게 디뎌주고 오늘 약 3.3% 강하게 반등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3거래일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혜성 DS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의 영향을 받다 보니 코스피 지수 자체가 3거래일 장대 음봉 그리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저항대에 걸리면서 어느 정도 하락했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던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1200명대를 넘어서면서 급증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3거래일 연속해서 조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큰 폭의 조정 이후 저가 매수세, 이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자체가 반등 나와 주었기 때문에 혜성 DS 또한 반등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제한이 4단계 격상을 한 만큼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잡힐지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강세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동향도 어느 정도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만 좀 강세 이어나가 준다면 혜성 DS 또한 계속해서 우상향에 나가면서 4만 700원대 저항대 뚫어낼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지수 상황도 어느 정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혜성 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만큼 2분기 실적 또한 어느 정도 기대가 되어지는 기업인데요. 곧 있으면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할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지 실적이 나오는지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다가올지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다가오면서 실적 모멘텀 강하게 받으면서 위쪽에 있는 4만 700원대 저항대까지 강하게 뚫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이 실적이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오는지 유심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3거래일 음봉 그렸고 이제 지지선 디든 다음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요. 이렇게 하락을 했더라도 아무래도 이동평선들이 정별로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잘 받으면서 반등 줬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반등 상승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피 지수만 이제 크게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실적 2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모멘텀 받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로 다가오게 된다면 좀 더 강하게 상승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지수의 흐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고 이제 오늘 이제
오늘 확진자 수는 얼마나 나올지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코스피 지수의 흐름과 그리고 혜성 DS의 주가의 흐름, 이 부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혜성 DS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매도했지만 기관과 개인이 매수세로 나서면서 강한 반등 나왔었던 모습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은 매도를 했지만 그 전에는 이제 7거래일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혜성 DS를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봤었던 그런 이제 외국인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반등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 때 나온 모습이긴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외국인도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좀 더 강한 반등 상승 이어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 언제쯤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할지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줄지 지켜보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 자체가 조금 강세 이어나가 주어야지 혜성 DS도 꾸준하게 우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이슈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받겠지만 해외 증시에 관한 이슈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외 증시 상황도 어느 정도 살피셔야 됩니다. 해외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증시 관련된 정보라든지 주식 관련된 정보들 뿐만 아니라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는 카테고리도 있는데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테마주 검색기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기 때문에 테마주 검색기도 사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소장님과 이제 저희 알파팀이 VIP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VIP 가입하셔서 도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VIP 수익률은 투명하게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매매일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이 나가든 수익이 되든 항상 기록을 투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VIP 관련된 이제 궁금사항이나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면은 편하실 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